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지난번에 안에 들어가려면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여기 건너와 있거든요. 근데 홍석이 있죠? 몬스터들도 지금 부활을 했어요. 좀 보이는데 생초공이 4알 남았네요. 그러면은 게임을 좀 바꿔서 마치 가까운데 폭탄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내려놓고 비틀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해서 좀 멀지만 이 앞에 있는 폭탄을 이용해서 몬스터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요. 했고요. 좀 아래쪽에 보면 들어가려나?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던진 게 안 들어갔네. 폭탄이 여기 있네요. 괜히 멀리 갔었네.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아까 떨어뜨린 건데 실패했습니다. 일단 호박옥돌 하나를 얻었고요.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? 오, 유사였네요. 아, 지금 이 위치구나. 지난번에 잠자리채로 얻을 수 있대도 시도했는데 성공했네요.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아까 이쪽에 뭐가 하나 부서지는 게 보였는데 곤충이었을까? 입구가 하나 생겼는데 요 위로 올라가는 곳 같아요.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전에 보물상자 받았던 게 지금 계속 눈에 밟히는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. 일단 저쪽에 아이들을 폭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. 왠지
깨면은 깨면 이래. 주변에 몬스터들이 살아난 것 같은데. 그 전에 좀 둘러보고 있어요. 제가 과거로 돌아갔네요. 상자가 눈앞에 있고 지금 안 내려가는 게 떨어지면 여기 올라올 수 있을까? 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서 안 내려가고 있고요. 일단 안 내려가면 진행이 안 된 것 같으니 잡아줬습니다. 했어요. 필이 하나 넣고 얘는 아이템 지급을 대로 비트로 말할 수 있다니까 한번 들고 달려볼까요? 전하는 소리가 나는데 잠시 하죠. 어느 상자는 이게 끝인가? 일단 계단으로 올라와서 훑어보고 있고요. 딱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? 뒤로 돌아나온 건가요?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뭐 그래도 상태가 보존돼 있는 몬스터들이 살아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몸의 상태다. 오르피를 얻었고 보니까 저쪽 부분에다가 전력을 채워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직접 되긴 좀 뭐하니까 들었다가 아닌가요? 여기 위에다 올려놓은 건가? 전기가 끝나면 들어서 여기다 놨는데
바빠서 올라갈 것 같은데. 올라갔다. 뭐가 있으냐나. 오르피가 있네요. 떨어졌을 것 같은데? 역시나 떨어졌네요.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? 미래 우정 돌아가서 위치를 조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저쪽에서 올 때 못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리 간 거였는데 위험한 곳이네요. 여기.
네, 하트밖에 없네요. 잠재가 동작한다는데 위치를 어디다 놔야 되나. 이쪽에 지금 스파크가 안 나니까 저쪽인 것 같긴 한데 타이밍이 맞춰서 빡해야 되네. 또 떨어졌네. 들어가라. 제가 들어갔다. 성공했네요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계속 위에다 던졌네. 바랬대. 오빠라는 걸 보니 찌르라는 얘기가 위로 넣기 충전을 하는 하나가 켜진 걸 보니까 두 개 더 해야 되는 거.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에 탄을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게 밤이니까 한 거고요. 이렇게 돌면 여기 하나 있네요. 저쪽에 빛나고 있고 또 어딨나.
안 보이죠? 여기 하나, 여기 두 개, 세 번째는 어디지? 일단 여기다 건너보죠. 지금 새가 오고 있고요. 보니까 이쪽에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, 일단 마커로 좀 찍어놓고. 넣었고요. 저쪽에 뭐지? 저거는 나중에 가야 되겠네요. 옥샷 같은 표시인데. 일단 요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빼고. 저기 금이가 있으니까 들어줄 거고요. 달려라 링크. 전기는 정말 고약하죠. 보물상자. 파밍이라고 하나요? 구할 수 있었고요. 해보고. 이번엔 무슨 보물상자일까요? 딱 보니까 건너가려면 아이템이 필요하죠. 후반부에 다시 오게 될 것 같네요. 거의 모든 던전에 저런 마크가 있는데 던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역. 일단 여기 갔던 곳이구나. 회수하고 이쪽이죠.
회수하고 얘 또 회수하고 일단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몇 개 찍어나 보죠. 뭐 이어져 있어. 또 놓쳤어요. 잠자리 재수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, 줄이야. 이런 거 바로 잡히는데. 여기 뭔가 레버처럼 보이는 게. 문이 열렸습니다.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. 이쪽에 또 입구가 있네요. 잘못 온 건가 엄청 고민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. 전기 몬스터드 정말 싫어요. 하나는 됐고 써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? 굴리면 더 멀리 가죠? 꺼지고 몬스터들이 나타났습니다.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 마지막 건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어요. 여기 특별한 거는 위에서 안 보이고 15루피 앞에 몸의 상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왼쪽에 박스가 없네요.
좀 손에 슬슬 익는 것 같습니다.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못 올라가겠죠? 건너가서 저기 위에 있는 박스를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빗으로 사막으로 다시 옮기겠습니다. 이제 보니까 여기 얘를 여기서 죽일 게 아니네요. 살아나면은 타고서 유사를 건너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났죠?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요. 그게 있으려나. 구석은 없었던 것 같고 얻었네요. 자, 이제 올라오기 좀 편해졌고요. 보이네? 자, 과거로 돌아와서 해야 할게 뭐냐면은 바닥에 있는 거를 또 저쪽 끝까지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.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을 흔드네요. 들고라고 일단 이쪽으로 옮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. 빛날 때는 좀 무시하고 들어왔습니다. 자, 두 번째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카드 꺼내서 찌르고 돌리고 밀어넣고 제일 마지막 큰 원이 남았는데 저거를 문제로 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시간도 좀 오버된 것 같아서 나가면 바로 저장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
수학이 나쁘지 않다. 하트가 좀 많이 사라지네. 가슴이 좀 불안해. 뺄 수 없죠. 자, 그러면은 밖으로 나왔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